국회가 제2공항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도민 의견을 반영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내년 3월 준공되는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에 대형 쇼핑몰이 운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휠체어 승객들의 이용 불편이 개선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제주시 청사 신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가운데 천억 원의 지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새해 예산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군기지 논란이 일었던 남부 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새해 예산은 356억 원, 기본 설계비 324억 원과 감리비, 업무 지원비 등입니다. 단, 국토교통부가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바로 기본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인 국토교통부나 공론화를 반대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신경 쓰이는 지점입니다. 찬반 양론이 급격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도나 도의회 등 각 기관이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메시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는 국회의 뜻인 만큼 제주도에 다시 한번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특위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도정이 의회가 내민 손을 좀 잡고 같이 힘을 합쳐서 도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제2공항과 관련해 공군기지 논란이 일었던 남부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사업 예산 1억 5천만 원은 모두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의 수건이던 농산물 운송비 지원은 실증 연구 사업비로 8억 원이 배정됐고 4.3 평화재단 출연금과 유해 발굴 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4억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립해사고와 4.3 복합건립센터 설립 예산이 제외된 가운데 제주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조 5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제2공항 예산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에 따라 국토부와 제주도는 고시 중단과 예산 집행 보류를 선언하고 공론화 진행에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원리 원칙대로 검토해 국토부에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고 제주도의회는 도민 공론화 절차를 완수하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드림타워가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빌딩 내부에 대형 쇼핑몰 입점이 확정되면서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가운데 들어선 38층짜리 높이의 제주 드림타워. 골조 공사가 모두 끝나 외관을 꾸미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제주 드림타워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내부에는 1,600개의 호텔 객실과 레스토랑 11곳, 6,6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지역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이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안 오는 상태에서 지금 경기 안 좋거든요. 근데 큰 대형 쇼핑몰 생기면 타격이 좀 클 것 같고요. 조그만 가게라든가 매장 같은 경우는 장사도 안 되는데.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주 드림타워 사업자 측이 소상공인들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이 대기업 자본이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은 도민이나 관광객들은 전부
노형 드림타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은 전부 어려움을 겪어서 도산이나 파산 직전에 이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형 쇼핑몰의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사업자 측과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가능하면 그 취급하는 제품을 소상공인들하고 좀 겹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어떤 영업시간 이런 것 조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사업자 측은 인근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형 쇼핑몰 입점이 주변 상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반대 측 주민과의 협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선을 이리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반대 대책위 주민과 람사르습지지역위원회와의 상생방안 마련에 대해 재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보완이 이루어지면 재해 영향성 평가를 거쳐 제주도가 최종 사업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휠체어에 탄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바닥이 낮게 설치된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하는데요. 제주도가 저상버스 도입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버스 이용은 쉽지 않아 제주 지역 교통 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강문종 씨. 출근길 호출한 택시가 늦어지자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저상버스가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한결 나아졌지만 정류장 출입구가 비좁아 휠체어가 통과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버스에 올라도 불안한 상황은 계속됩니다. 바퀴와 연결하는 안전벨트가 전동 휠체어에는 맞지 않다 보니 작은 충격에도 덜컹대기 일쑤입니다. 전동 휠체어용이 아니고 그냥 쓱 휠체어용 잘 걸리지 않네 하면서 그래가지고 타지 못게 할 때도 있었어요. 휠체어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류장이 설계된 경우가 많아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정류장에 보면 그 안전봉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맞춰 세우기가 참 힘들어요. 리프트 내리기가. 그래서 정류장을 지나서 세운다거나 가기 전에 세운다거나. 저상버스 운행시간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버스가 저상버스로 운영되는지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상황. 장애인 수요가 많은 탐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는 노선에는 저상버스가 투입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기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필요한데 충전 인프라를 구축되는 그 회차지를 중심으로 지금 우선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저상버스 도입률은 22%.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여섯 번째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만족도는 60점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된 지 4년.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이용하기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스쿨존에도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도내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31곳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정했으며 설치 대상과 기준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령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설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무인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는 스쿨존 322곳 가운데 6%에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청사 신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700억 원 넘는 사업비 모두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6.25 전쟁 중에 지어져 건축된 지 67년이나 된 제주시청 본관 건물입니다. 낡고 비좁아 현재 제주시 부서는 10개 건물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 제주시가 오별관을 허물고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24,822제곱미터 규모의 새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본관과 옛 시위의 건물이었던 제1별관 건물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건물은 모두 허물어 광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시청사는 반드시 새로 신축돼야 하고 또 예정했던 대로 주차장 조성하는 거 이거 뭐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주시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내년부터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내년에 중앙투자심사와 제주도 공유재산심의 등을 거친 뒤 빠르면 오는 2023년 제주시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700억 원이 넘는 청사 건립비에 광장 조성비 300억 원까지 1000억 원 이상을 모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이제 지방 채무가 지금 2조를 지금 돌파하게 돼 있고 이대로 지금 상하수도라든지 다른 거 하면 아마 5년 후 정도면은 3조가 넘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되는데요. 너무 지금 방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재정 부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시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4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제주시 연동과 이도동 지역은 110마이크로그램을 넘어 대부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58회 제주도 문화상 시상식이 오늘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제주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6개 부문 공로자에게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부문별 수상자는 예술 부문의 강종훈 개간문예 다층 편집인, 언론출판 부문의 고영철 제주대 명예교수, 학술 부문의 하순애 박사, 재외도민 부문의 문양추 일본 관서도민회 고문, 관광산업 부문의 송동희 제주도 관광협회 이사, 체육 부문의 홍석빈 제주도 파크골프협회장입니다. 고경실 전 제주시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경실 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1차 산업에 대한 불안감,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 문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전 도의장과 김용철 공인회계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양기련 제주대 교수가 내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했지만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구좌읍 세화항 3km 앞바다에서 선원 7명이 탄 제주선적 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원 7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돼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선박은 화재 4시간여 만에 침몰했습니다. 지난 9일 대성호 사고 해역에서 인양한 두 번째 시신도 베트남 국적의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87년생 베트남 선원으로 확인돼 대사관을 통해 가족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8일 인양한 시신도 베트남 선원으로 확인돼 대성호 화재 인명 피해는 현재 3명 사망해 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